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갑작스러운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먼저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3대 지수 모두 2%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1.8에서 1.9%가량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반등한 채 마감이 됐는데 분명한 한 가지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시장 반등이 있긴 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다 흡수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이런 가운데 갑자기 영란은행이 앞으로 2주간 우리는 돈을 풀어줄게 라고 유턴, 갑작스런 선회를 보인 겁니다. 이 덕분에 뭐 10년물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2년물 국채금리, 뭐 온갖 것들이 다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달러 강세까지도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이 급격한 반등을 보일 수 있었던 건데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돈 푼다고? 이게 참 통화 정책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시장이 반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시장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9월 28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 하락으로 2% 안팎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영란은행이 긴급 시장 개입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증시도 반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영란은행이 결국에는 돈풀기에 나섰습니다. 새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으로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급으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이에 대해서 가격이 추락하는 장기 국채를 무한정 사들여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파운드 달러 환율은 1.03달러대까지 폭락했었는데 이날 장중 1.1달러 가까이까지 상승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국채금리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발표 직후에 4%를 잠시 돌파했다가 3.7% 선까지 안정됐습니다. 2년물 금리 역시도 장중의 고점인 4.316%에서 4%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번에 히트맵 열어서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주가 4% 가까이 상승했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섹터 등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날 빅테크의 주가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기술주들의 흐름도 좋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이 모두 1%에서 3%대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애플만이 홀로 하락세를 보였던 장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소식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 14에 대한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애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아이폰 14 수요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아이폰 14 제품군 600만 대 추가 생산을 위한 부품 생산 계획의 취소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만 애플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아이폰 9천만 대 생산 목표는 유지하기로 했고 또 고가인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수요가 기존 모델보다 강한 점을 고려해서 일부 협력업체가 기존 모델 부품 생산 라인을 프로 모델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는 9.3% 상승했습니다. 애틀랜틱 에퀴티스가 광고형 요금제와 관련해서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로 상향했기 때문인데요. 넷플릭스가 새롭게 도입할 광고형 요금제 도입으로 가입자를 늘리고 또 주가도 26%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2025년까지 매출이 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매출 중 약 80%가 회사 수익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오젠은 이날 장에서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바이오젠이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신약이 3상 임상 연구에서 상당한 효과를 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월가에서는 이에 바이오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줄줄이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BMO, 베어드, 미즈오 등은 투자 의견을 상향하고 또 목표 주가도 각각 주당 $360, $340, 또 $270로 높여잡았습니다. 다음은 도큐사인 소식입니다. 도큐사인은 인력의 약 9%를 감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5%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도큐사인은 새 CEO로 구글 전 경영진이었던 앨런 티겟센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홈디포 소식도 보겠습니다. 홈디포는 약 5% 상승하면서 다우에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수요일에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여파로 건설 관련주들이 수혜를 봤습니다. 일루미나는 에버코어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자 7.73% 상승했습니다. 에버코어는 일루미나가 그동안 부진한 실적을 내오기는 했지만 이번 신제품에 대한 호실적을 기대해볼 만하다라면서 일루미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수익률 상회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허리케인 이언의 북상에 따른 공급 우려와 또 휘발유 재고 감소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최고 등급 바로 아래인 4등급까지 발달한 허리케인 이언이 북상함에 따라서 쉐브론 등은 멕시코만 일대에 일부 원유 생산 시설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4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1만 5천 배럴 줄어들었고 또 휘발유 재고는 242만 2천 배럴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휘발유 재고가 9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유가는 휘발유 재고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약 8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가격은 달러화 강세가 주춤하고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자 반등했습니다. 현재 금가격은 166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증시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씩 키워드를 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아마 어제 저녁쯤에 이 뉴스 보시고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도 봤습니다. 아이폰 생산 축소의 이야기가 들렸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애플이 지금 아이폰 새로운 모델에 대해 가지고 사실 기존에 조금 우려가 있었어요. 뭔가 기대한 만큼의 붐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예측치를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폰 생산량을 늘리려고 계획했던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600만 대까지 더 늘려서 생산하겠다라는 그 상황을 이제 다시 이제 취소하는 이런 이제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 업체들한테 정식 지시를 내리는 이런 상황을 이제 블룸버그가 보고를 했고요. 기존에 이제 그 아이폰 그 14 모델 이제 신제품이 나온 게 뭐 위성 연결하는 기능 그리고 충돌 감지 기능 이제 요 부분을 제외하면은 뭐 기존의 어떤 모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뭐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데이터 리서치 회사인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아이폰 14 구매하러 갔다가 그냥 아이폰 13 저렴하게 한 100달러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게 좀 수요가 좀 실망스러운 이런 상황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는 이제 대만이나 한국 쪽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관련 반도체 회사들이 어떻게 주가가 나올지 그것도 또 많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이제 그 어떤 신제품에 대한 부분은 이런데 그래도 저는 한 해 동안 이제 9천만 대 휴대폰 생산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뭐 줄어들거나 이런 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면서 시초값보다는 좀 올라서 하락을 되돌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실 이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중국의 초도 물량, 최초에 팔리는 물량이 뭐 전년에 비해서 전작에 비해서 뭐 11%나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 만큼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태거든요. 과연 그렇다면은 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거기에다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이거는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수요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경기 침체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이제 소비가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소비 관련 데이터들이 그렇게 급락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금리 인상을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효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3분기 S&P 500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기간마다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기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4%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7월 달에는 11%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제 성장률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뭐 절반 이상 떨어지는 그런 수치 치를 보였죠. 제가 그래가지고 주요 기업들 예상 실적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봤더니 이제 10월 14일부터 해서 JP모건이라든가 이제 시티그룹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가 나오고요. AMD, 구글, 애플 같은 경우에도 0.8% 정도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com, 뭐 월마트, 홈디포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나오는데 은행주들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또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다.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도체도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39% 정도 순이익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가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과연 이 부분이 정말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튜브마저도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IT 기업들도 또 충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com도 마이너스 한 13% 가까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고 월마트도 마이너스 10% 정도. 그래서 다만 이제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소비의 바로미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나마 4.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과정들에서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분석을 하게 될지 소비가 정말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월가에서도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좀 눈높이를 많이 낮추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는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영란은행이 시장을 살렸다는 건데요. 지난 밤사이 시장 급반등의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영란은행에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영란은행이 앞으로 2주간 채권 매입에 돌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2주 동안 시장에 돈 풀겠다는 건데 원래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QT, 즉 양적 긴축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아하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면서 사실 가장 먼저 그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에 나섰던 국가가 바로 영국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부터 이들은 애시당초 금리 인상에 먼저 나섰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돈을 푼다고 좀 의아하긴 한데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파운드와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결정이 있고 나서 시장 반응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10년물 미국에게 국채 금리가 거의 뭐 4%를 터치하기도 했다가 3.7%대까지 크게 내려왔고요. 자, 그리고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1월에 있을 FOMC에서 50BP 인상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75BP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50BP 인상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시적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리안츠 그룹의 엘 에리언은 갑자기 시장에 지금 유동성을 주입한다고 인플레이션 억제하려는 현재 시장 상황과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결국은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포했고요. 자, 다음으로 스파르탄 캐피털의 증권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다가 갑자기 유턴한 거는 이건 결국 오래 지속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참고로 양적 긴축 일정을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2주 동안 채권 매입, 즉 돈을 푸는 기간은 이어질 거고요. 다만 10월 31일부터 이달 다음 달 말이죠. 그때부터는 양적 긴축을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증시 반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일시적인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날 있었던 증시 반등도 반짝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 상황이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제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가 이제 어떤 인물이냐면은 과거에 이제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시절에 무역 장관을 하던 사람이고 미국과의 굉장히 이제 친밀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렉시티는 반대했던 인물이지만은 이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성향이 미국과 친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퇴임 연설을 할 때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의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영국의 새로운 부흥을 가할 텐데 이 부분이 보리스 존슨 전 총리나 아닌 기존의 영국의 어떤 경제 정책과는 맞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트러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고립되지 않으려면은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성이 이제 정해져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지금 돈 푼다, 요것만 돈 푸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감세 조치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부채가 기존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지금 심각한데 지금 굉장히 뭔가 정책적으로, 경제정책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이런 상황으로 이제 집권 초기에 나오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어쨌든 이제 러시아가 종전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에 대한 그 달러로 결제가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완화시켜 가면서 진행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바로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지난 밤사이에 굉장히 급등세를 만들었던 재료였었는데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알츠하이머가 지금 레카네마이브라는 그 약품을 알츠하이머 약을 하나 이제 신약 개발을 이상 시험을 통해 가지고 알츠하이머 진행을 한 27% 정도 느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존에 이제 약품 팔고 있거든요. 이미 알츠하이머 약을 그 약품보다 좀 더 좋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온 거고 사실 굉장히 좀 바이오젠한테는 이게 굉장히 절실한 그런 내용에서 왜냐하면 주가가 절반 반토막이 나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서 기존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에 대해 가지고 이거 보험금 우리 지금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신약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경하면서 나온 거는 한 60억 달러 연간 최대 60억에서 80억 달러까지도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 분야에서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바이오 관련 신약 개발 분야들도 전 많이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그 바이오 쪽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쪽으로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유망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신약 개발 회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들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현재, 약물을 이제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동물 실험 단계는 이미 다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후보,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보면은 이제
코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XSM이라는 코드를 가진 회사는 우울증, 편두통,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이 많죠. 그리고 노바백스 다들 아실 겁니다.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이 변이가 계속 발견되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 엑셀리시스라는 이 회사는 뭐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신장, 간, 갑상선 관련해서 암 치료제를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탄탄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가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관심이 되게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리제너론이라는 회사는 지금 자가 면역 치료라든가 아니면 눈에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벌텍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 종목도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인데 지중해 빈혈이라는 굉장히 희귀 질환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스트라는 회사는 이제 합성 DNA, 이 앞에 회사들이 어떤 인간 실험이나 동물 실험을 하게 될 때 인간의 DNA나 아니면 동물 DNA를 이제 복제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합성해서 약하고 합성해가지고 치료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합성 DNA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올해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요. 자, 넷플릭스 다시 월가의 사랑이라는 키워드인데 바로 다시 월가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살펴보면 지난 밤사이에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조치가 있었어요. 아틀란틱 에쿼티에서 투자 의견을 일단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 의견으로 목표를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고 뿐만 아니라 목표 주가도 211달러에서 283달러로 높였습니다. 요즘처럼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 목표 주가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린 겁니다. 그 올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넷플릭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반값 광고 요금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기대감은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의견을 내시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 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들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이 반값 요금제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요. 넷플릭스의 ARPU, 즉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26달러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26달러가 얼마나 많은 건지 보니까 일단 지난 2분기 넷플릭스의 ARPU, 즉 특히 북미 지역에서의 ARPU는 15달러에서 16달러 수준에 그쳤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훨씬 큰 거고요. 현재 디즈니 훌루 대비 약 3배 이상 높은 ARPU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넷플릭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렸고 결국 넷플릭스의 주가도 한 9% 정도 오른 채 마감됐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던 이 넷플릭스가 본격 상승하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네, 넷플릭스는 광고 없이 스트리밍을 했는데 이제 그 광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내면 안 보게 해주겠다. 이제 결국은 이건데 다른 회사들 따라가는 거죠. 대신 좀 싸게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광고주들한테 부담시키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다른 회사들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시청자 1000명당 65달러를 받는데 뭐 다른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하락은 이제 지난 4월달 하락했을 때 갭 하락했죠. 그럴 때 250달러 구간 위에 320달러까지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진입하려는 세 번째 시도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난 바닥부터 한 40% 이상 이미 올라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3분기, 4분기 새로운 정책들이 실적으로 연결돼서 성장이 가속화된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 갭 메우기 과정이 진행되는 수준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높게 보면은 그 정도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급등했던 배경까지도 좀 설명을 받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애프터마켓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